네, 지금 보시는 것은 운영매화입니다. 용매화라고도 하고요. 제가 4, 5년 전에 접목을 한 거고요. 그래서 이거를 접목을 할 겁니다. 매실의 운영매 접목입니다. 이렇게 구불구불하죠. 그래서 운영매라고 합니다. 네, 꽃은 겹꽃이고요. 그래서 좀 예쁘게 보이죠. 네, 3월 19일이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운영매입니다. 운영매화. 용매화라고도 하죠.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, 용의 형태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운영매화라고 합니다. 요거 접목을 하겠어요. 그래서 매실공대에다가 이 운영매를 하겠습니다. 네, 공대 제조를 하는데요. 접붙이기 좋은 위치를 절단을 해주고요. 뭐 높이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이 정도 할까요? 일부러 높이 고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밤나무 같은 거는 그 하단에 하면 흙이 튀어가지고 동고병 같은 그런 병들이 걸리기 때문에 1m 이상 위로 높이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이거는 그냥 적당한 위치에서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몇 개를 보여드릴까요? 네,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구부러진 데는 하시는 게 아니죠. 좀 일직선으로 된데 접붙이기 좋은 위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대목, 바탕나무 조제하는 거를 보시겠어요? 45도 하시고, 그다음에 이 매실이 아주 단단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손을 잡습니다. 이렇게. 이게 가장 안전해요. 자,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. 부름 켜 보이시죠? 목질부가 있고, 그다음에 겉껍질,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층이 있어요. 녹색의 층. 녹색의 층에 약간 안쪽에가 워낙은 정확히 형성층 부름켜인데 그냥 통틀어서 이 녹색을 부름켜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름켜를 맞춰주면 되는 거라 그랬어요. 매실 접목이 잘 됩니다. 잘 되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을 갖고 한번 해보시고요. 45도로 위로 쳐내고요. 그다음에 왼손도 이렇게 잡고서 살살 눌러 주십시오. 그러면 아주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. 45도 치고 두 손으로 잡고요. 자, 이게 조제됐습니다. 대목 조제. 접수 조제하겠습니다. 접수 한쪽은 45도로 짧게. 짧게 했습니다. 단단하죠? 짧게. 그다음에 뒤는 조금 길게 해서요. 45도 들어간 상태에서 수평으로 이렇게요. 그다음에 두 마디, 세 마디에서 끊어주시면 되는데 이건 두 마디에 끊겠습니다. 45도. 뒤는 좀 길게 했어요. 45도 들어가서 수평으로 한 칼, 단칼이에요.
그리고 두세 마디. 자, 이번에는 비닐로다가 된 전목 테이프 쓰겠습니다. 이거 조금 더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써서 그런데 약 5,000원 정도, 4,5,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내리면 침착성이 있어서 서로 그 붙어요. 붙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전매셔도 될 정도로 침착력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보시겠습니다. 네,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도포제로 위에 접수 절단면 마감장치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. 아주 접목이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. 현란한 손놀림으로 금방 끝냈어요. 도포제 제 영상에 있으니까 만드실 분은 그대로 쫓아서 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. 자, 운영매화. 자, 그럼 꼭 구경하시고요. 필요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깎이죠. 어느 수정이나 동일합니다. 네, 한쪽에 일단 가식을 해 놓습니다. 그리고 다른 거 이제 더 해가지고 농장 들어갈 때 심어 놔야죠. 네, 예, 밤이 돼갑니다. 밤이 돼가는데 지금 영상으로는 조금 밝게 찍히네요.